집에서 밥을 먹고 간단하게 한잔 할까 해서 캠핑 느낌 나는 곳에 왔어요. 반갑습니다, 지우씨. 제주에서의 지우씨. 어? 저, 진짜 캠핑 느낌 제대로 내시네요. 제대로네요. 술부터 적을까요? 그러게, 술. 저는 솔직히 와인이 약간 올라가지고요. 네, 저도 약간 올라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행히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어, 그럼 제주 막걸리 먹어볼까요? 머리 또 깨질까? 많이 깨져요. 깨질까? 많이 아야해요. 나는 그러면 난 위트 에일. 각자 거 정하자. 그래. 나는 생맥. 오케이. 안주, 안주. 안주는 나는요. 우리 밥을 먹어가지고. 그쵸. 밥을 먹었으니까 국물 떡볶이. 아니면 어. 사이드를 메인만큼 시킨다고 하면 안 되나? 아, 한번 여쭤볼까? 네. 그 사장님, 네. 저희가 사이드를 3개 이상 시킬 테니까. 아, 네네. 사이드로 시키면 안 네네, 될까요? 네네. 괜찮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탕 토마토랑 네. 스팸 계란 후라이랑 네. 이렇게 하고 좀 추가해도 될까요? 네. 어, 그런 다음에 좀 위트에일 하나랑 네. 생맥주 하나요. 500한 잔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먹고 또 추가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설탕 토마토. 김세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성인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어린 원수들 안돼 안돼. 네. 사실은 이게 세정이의 브이로그였던 게 아닐까? 굉장히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치얼스! 저희는 결국 짜게츠까지 시켰지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에? 아니, 사실 아까 제가 카메라를 안 찍고 있을 때 이 파워 E 김세정 씨께서 사장님한테 여성분이셔가지고. 네, 여성분이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자. 그래요. 서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누구랑 엮어서 하는지 가게를 어떻게 열었는지 뭔가 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많은 이 김세정씨 덕분에 일을 체험하고 있는 치우입니다. 언니들이 보고 어, 치우씨 너무 취하셨던데 이럴 것 같아. 너의 향기가 저희가 어제 저녁에 맥주 한잔 가볍게 하자 하러 갔던 식당에 사장님 인생 얘기도 듣고 사실 그날 낮에 카페 우연히 카페 사장님이랑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비행기로 서울에 돌아갈 예정인데 오늘도 야무지게 한번 놀아보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서 한번 갔다가 야 나 너무 노잼일 것 같아. 이런 건 어떻게 재밌게 찍는 거야? 전에 세정이네 놀러 갔을 때 세정이 어머니께서 다육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되게 비싼 귀한 다육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열심히 이렇게 다. 어 이거 멋있네. 선인장들은 대체적으로 꽃이 꽃을 한 번도 못 피워봤는데 진짜 꽃이 예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래를 썼는데 그 노래 제목이 선인장이거든요. 어 그래? 선인장 죽여가지고 얘가 안 깨져서 예뻐. 그러니까 걔하고 애하고 둘이 해가 안에다 들여놔. 너무 그래?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떡해. 너무 깜찍한데? 이거는 뭐야? 너 저거 뭐야? 얘도 어떻게 저렇게 생겨?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뭐였냐면 이제 보니까 우와 이파리가 이렇게 다 달린 거야. 그래요. 막 아, 얘가 근데 꽃이 하나가 돼버리네. 얘가 살고자 하는 의식을 담아내는 엄청난 친구야. 줄넘기가 있네요. 줄넘기 잘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야, 이거는 야, 야, 같이 놓겠다, 야, 야, 해볼 같이 놓겠다, 야. 너 몰라, 사람 일이 원래 마음처럼 흘러가지가 않아. 시작. 내가 말했지.
참말로. 사람 인생사 진짜 모르는 거네요. 이렇게 인생을 배웁니다. 줄넘기에서. 아 너무 좋아. 야 오늘 날씨도 기가 막히지 않나. 뭔가 약간 해도 엄청 안 세고. 어, 야 아니 어제가 딱 우리가 꽃놀이하기 좋은 해였고. 어 오늘은 딱 배... 말이 안 나오네. 지효야! 지효야! 어디? 지효야? 진짜 이런 걸 바로 재능 낭비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아직 출발 전인데 제가 이 캐리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사용한 지 진짜 몇 년 너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캐리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제가 오기 전에 살짝 조금 붙이면서 왔는데 나머지 세 장이랑 더 붙여보려고. 본인 거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어디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꽃 컨셉으로 앨범 냈다가 막상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렵구나 느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다 붙일 생각이었는데 그럼 너무 난잡스러워요? 짱!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조금 그냥 원래 들어왔던 그냥 빈티지 느낌인 것 같아. 아, 나 안 잘 먹구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짐을 다 싸고 나와서 사실 오늘 저희가 패러글라이딩을 공항 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공항 쪽이 바람이 안 좋대요. 그래서 중문 쪽에 있는 다른 데에서 지금 바람을 보고 계시다는데 아직 바람이 좀 안 좋아서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게 떠가지고 그래서 일단 카페를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커피를 사서 중문으로 가볼 건데 중문 가면서 중문 맛집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찾은 대로 바로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피들의 여행. 피? 아 그렇지. 그냥 막 가는 거지 뭐. 우리 패러글라이딩 해요. 드디어 아까 전화가 안 왔었는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가 패러글라이딩을 신나게 해보려고 한 거. 여기 계신다고 그런 것 같다. 패러글라이딩하러 한번 가보실까? 가보실까? 이따가 저기로 저기에 저희가 날아간다고 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너무 설레요. 우와 우와 거기 있고 우와 우와 거기 올라오니까 완전 시원하네. 우와. 지금 패러글라이딩 끝나고 앞에 있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바보 같은 박수현쌤 많이 오셨대요. 아, 너무 힘들어요. 밥으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조립입니다. 아까 약간의 멀미의 여파로 브이로그를 찍지 못했는데 저희는 이제 렌트카를 반납하고 공항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서울로 조심해서 돌아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서울에서 봐요, 안녕! 호스트 안녕! 갑자기 잠옷이 돼서 미안하지만, 조심히 잘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서 너무너무 즐거운 일들도 많았고 진짜 잊지 못할 좀 추억이 됐던 것 같고 또 카메라에 다 담지 못했지만 되게 신기했던 일들도 많았어서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아까 그 멀미의 여파가 사실 되게 컸거든요. 이거 마무리 영상 찍는데 입술 바르는 건 힘도 없어가지고 입술 눈이 이렇게 생으로 찍게 됐는데 아무튼 멋지게 여러분께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막 노는데 자꾸 중간중간 촬영해서 좀 세정이한테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은수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찍었는데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에 또 어떤 브이로그로 제가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항상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를 보시면서 좀 힐링도 되셨으면 좋겠고 힘내면서 우리 내일 하루도 또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가자!